집에 요새 통조림들이 좀 있으면 그거 활용해서 쌈 싸먹는 쌈장을 한번 만들어 볼라 그래. 보통 그냥 파는 쌈장을 써도 되고 집에 있는 된장 써도 되지만 통조림 이용해서 쓰면 다른 돼지고기나 다른 고기 없이 그냥 쌈 싸먹어도 이 자체로 여기 참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맛이 있어요. 그냥 이런 거는 만들어 놓으면 보통 한 열흘 이상 냉장고 보관되기 때문에 할때 그냥 혼자 살더라도 조금 넉넉하게 이런 거 작은 캔 같으면 2개 정도 이렇게 해두면 두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네. 기름은 이렇게 빼서 받쳐두고 기름 빠질 동안에 양념장을 같이 섞어 보겠네요. 준비된 양념장 중에서 남은 거는 안 들어간 건 참기름. 왜냐하면 참기름은 양념장에 섞는 게 아니라 이 참치를 볶아줄 거기 때문에. 안 들어간 거 중에 남겨놨던 참기름. 참기름. 물, 요 기름 뺀 참치 넣고, 참기름은 볶는 용도. 이걸 뭐 오래오래 익힌다는 개념이 아니고 참기름과 함께 살짝 버무려서 향을 주면서 준비된 양념장 넣고 통조림 자체도 인스턴트 식품이지만은 이 양념장 넣고 조리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. 그런데 이거를 두고 양배추 쪄서 쌈싸 먹거나 상추나 요즘 또 봄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한바탕 미나리나 쌈싸 먹을 때이 장만 넣으면 따로 고기가 없어도 맛있어요. 요 채소들이 들어간 채소가 양파랑 풋고추니까 살짝만 익어도 되는 채소들이고 오래 안 걸려요. 한 2분, 3분 정도. 이건 취향에 따라서 청양고추,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청양고추를 더 넣어도 되고, 고춧가루를 더 넣어도 되고, 그거는 뭐 자기 입맛대로 너무 짜면 안 되니까 그런 거고. 된장이랑 고추장. 그렇지. 그 정도는 너무 많이 있다고 많이 넣으면 짜서 안 되고, 요거는 아주 매운 거를 즐기지 않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 정도의 입맛에는 요 정도. 그래 조금 이제 뜸 들듯이 익을 동안 쌈 채소하고. 자, 이제 이 남은 열에 지금 조금 더 뜸이 들었으니까. 그리고 이거는 짜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많이 얹어서 먹어도 돼. 이렇게 해서 양배추 쌈하고도 잘 어울리고, 그냥 일반 여기 풋, 그 양, 야채들 해서 같이 쌈싸 먹으면 잘 어울려요. 이렇게 해서 금방 한 가지 쌈장 만들었네. 끝이에요? 네, 끝이에요. 네. 네.